현장 우현입니다. 저랑 이제 통화도 많이 하시고 문자도 그동안 많이 나누셨을 텐데요. 오늘 이렇게 예,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희가 그 마을 사립 이제 지금 오늘부터 하시는데 기간 동안 도움 요청 필요하실 때마다 예, 저한테 말씀 주시면 최대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열흘 동안 계시다 보면 뭐 샤워실에서 갑자기 불이 안 나온다든가 뜨거운 물이 갑자기 안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우리 세 분의 시설팀이 여러분들이 수업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또 끝나서 다 숙소에 가실 때까지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해소를 하는 우리 시설팀의 세 분입니다. 차렷! 안녕! 어르신으로 모시겠습니다. 네, 들어가시고요. 하여튼 여러분들이 열흘 동안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죠. 근데 최대한 저희가 없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.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하시라도 말씀을 우리 사무장을 통해서 해주시면 바로바로 시정을 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 마을에 15년 전에 귀촌을 한 이장입니다. 도시에서 많이 살다가 그때 와가지고 15년 됐는데 저도 이제야 자리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. 이제야.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귀농과 귀촌이라는 게 다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. 아까 우리 사목장 얘기가 우리가 우리 마을에서 4기까지 수리를 한 우리 수료생들을 한번 인터뷰를 하느냐고 멀리 있는 저 진도, 여수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. 자리를 정말 잘 잡고 있습니다. 너무 진짜 우리 석사리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뿌듯했어요.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까 우리 귀농 전국본부 상임이사 얘기가 귀농 귀촌을 하는 교육기관에서 받고 나서 하는 게 약 10%라고 했는데 우리 마을에서 수료해서 나가신 분들 귀농 프로수가 약 한 34% 정도가 됩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죠. 그만큼 그래도 우리가 이 교육 과정에서 자신 있는 그 교육을 직접 농장에 가서 농장주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 자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 귀농률이 높습니다. 여러분들도 더도 말고 한 40%만 귀농을 참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